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오늘 토익 보러 가고 있거든요. 시험을 김포공항역 쪽에 있는 방화중학교라는 곳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듣기 틀렸던 문제들 한 번씩 듣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제가 이 900점을 한 번도 못 넘어봤어요. 그래서 900점 넘기는 게 이번에 목표고 꼭 넘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일단 시험장에서 봐요. 지금 토익 시험 보러 김포공항역에 왔고요. 김포공항은 이렇게 처음 내려봅니다. 여기서 비행기도 한 번도 안 타봤는데 토익 시험 보러 일로 왔네요.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조형물 같은 게 잘 만들어 놨어요. 여기 방화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 고속도로인가요? 이거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방화중학교 겨우 찾아가지고 도착을 했고요. 이제 시험 보러 들어갈게요. 일단 커피 한 잔을 사와야겠어요. 커피 두 잔과 함께 왔습니다. 이거 커피는 뭐 1+1이라서 하나에 600원씩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에 1200원이라서 샀고요. 카페인이 좀 딸려가지고. 그리고 지금 시간은 9시 20분이에요. 토익 실 시간이 9시 20분까지인데 사실 9시 50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좀 늦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제 토익 시험 보고 나올게요. 저 지금 토익 보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개발렸어요. 진짜 개발렸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듣기 평가하다가, 그리고 여기 이거 변명이지만 여기 김포공항이 있잖아요. 근데 막 자꾸 듣기 평가하는데 비행기가 날아가요. 그래서 일단 참았죠. 비행기쯤이야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개짖고 막 거기서 일단 멘탈 나갔는데, 만약에 듣기 평가만 어려웠으면 그냥 뭐 그렇게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리딩도 진짜 어려워가지고 파트 7에서 마지막에 그 다섯 문제짜리 다섯 개 나오잖아요. 거기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려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방학 기간 동안에 영어 뉴스를 읽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뉴스와 더불어서 리스닝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너무 다 대충대충 하고 있었어요. 대충 듣고 대충 하니까 자꾸 답이 두 개가 남아가지고 이거 진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좀 디테일하게 다듬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행기 또 날아가네. 저 비행기가 날아가가지고 여기 동네가 좀 힘들 것 같아. 아무튼 남은 영상 촬영한 다음에 다음번에 할 거는 그 제가 이제 데드리프트에 대한 영상을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데드리프트에 대한 영상은 조만간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업로드는 금방 할 것 같고 조만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찍고 가면 좋은데 제가 준비를 많이 안 해와가지고 아쉽네요. 여기 되게 좋은데 아쉽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준비해서 인천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저는 오늘 가천대학교에서 수업을 다 마쳤고요. 이제 집에 가는 중이에요. 원래 밖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요즘 용돈이 딸리는 바람에 집에서 밥 먹고 집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데드리프트 하는 날이고요. 휴가 기간이라서 그 헬스장이 원래 오늘 문을 안 여는 날이었는데 오후 3시부터 문을 열어준대요. 그래서 데드리프트 하고 올게요. 저는 데드리프트 하는 날이 가장 좋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그 탄탄면이라는 건데 오늘 맛보기 전에 먼저 영상 시청하고 올게요. 오늘은 선물 택배가 왔거든요. 이거 한번 이거는 진짜 보여드려요. 진짜 대박이에요. 잠깐만. 이게 보면 재환님께서 선물을 택배로 보내주셨거든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거 먹으면 진짜 완전 돼지 될 것 같은데 천천히 천천히 잘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방금 보신 것처럼 재현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제가 라면이랑 과자를 워낙 좋아하니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심에서 일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저를 따로 챙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맛은 확실히 탄탄면을 밖에서 사 먹었을 때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그때는 진짜 고소한 맛이 엄청 예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뭔가 신라면보다는 더 고소하고 그래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마저 먹고 자기소개서를 쓸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좀 쓰다가 한 4시쯤? 지금 2시 반이니까 4시쯤에 가서 헬스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돌아와서 마저 오늘 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헬스장에서 또 봅시다. 데드리프트 200kg에 도전을 할 거예요. 데드리프트 200kg에 도전을 할 거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데드리프트로 성공하고 나서 한 7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드디어 성공했네요. 이제 데드리프트 좀 가볍게 해서 마무리하고 등 운동 마무리할게요. 지금 머리 압력이 좀 들어가서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운동 다 끝났고요. 2두 운동 조금 마무리한 다음에 집에 가서 쉴게요. 오늘 이따가 치킨이랑 피자 먹을 것 같아요. 이따 집에서 봅시다.